안녕하세요. 새벽경입니다. 오늘 반딧불 시장 장날 능이는 마지막입니다. 버섯 종류가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저는 버섯 종류 아예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들이 반딧불 시장 찾아오셔서 버섯 종류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은 왕복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완공해놓고 한 달이 지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연날 그 채 뭐 같은 거 다 있고, 아,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땅 안 팔리신 분들, 집 안 팔리신 분들 코들이 하나 갖다 걸어놓으십시오. 코들이 갖다 걸어놓으시면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효자손 가려울 때 긁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 안 사람들이 긁어달라고 하면 뭐라고 큰 소리만 치고 더러워서 그냥 내가 긁으세요. 내가 구석구석 가려운데 긁으시면 좋습니다. 홍사가 농장, 반딧불 시장 들어온 입구에 바로 홍사장 농장이 있습니다. 아, 샤인머스키 2kg 만원. 아, 단가가 많이 내리네. 아, 자두. 이거 뭔 자두가 이렇게 노려? 살구랑 접붙인 걸. 야, 남편님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희한한 자두를 탑니다. 바람이 되니까 자두 하나 쓱 맛보시고 자두 사가세요. 그리고 고구마. 아, 고구마 이건 농협마트에 가면 3만원 받습니다. 3만원 받는 거 시장에서 얼마? 25,000원. 5,000원 싸네. 전부장에는 어떻게 가격이 더 쌌는데 왜 다시 올라갔어? 왜 올라가는 거야? 엿장심만 때려요? 어? 왜 올라갔어 가격이? 2만원 내기 들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내가 잘못 알았나? 자색고구마,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한 박스 이 집은 얼마야? 고구마 한 박스 얼마? 2만 5천원 이렇게 씁니다. 아, 땅콩! 땅콩은 이거 한 보따리 얼마? 15,000원. 아, 택배로 보내달라고 그랬으니까 갔다 와서 사가지고 내가 택배로 보내줘야 되겠네. 땅콩 예약하신 분들, 나날이 장사꾼으로 변화가는 우리 4년생 초보생, 아, 거세게 당당하게 팝니다. 배추 한 포기 얼마입니까? 7,000원? 배추 한 포기 7,000원. 그리고 열무무, 다랭이무 아주 좋습니다. 마트를 이용하지 마시고 반딧불 시장을 이용하십시오. 가격 저렴합니다. 왜 가격 비싼 데 가서 사십니까? 아, 이거 다, 이거 한 보따리 얼마요? 몇 킬로요? 아, 키로수를 알아야 되는지. 몇 킬로는 없어요. 한분다리 많이 먹었죠. 욕쟁이 아줌마 사과. 사각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진데 시부가네. 오래 물어가네. 벨력을 다 하신다. 자, 바지 수가 한 가지 더 늘었네. 와, 뭐 한 가지가 하나, 홍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가지 수가 나날이 늘어가네. 자리를 저쪽으로 차지하는 데서. 네. 아, 홍시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나도 옷을 바른다. 반질반질하네 그냥. 반질반질한. 야, 사과대추입니다. 사과대추. 사과대추가 나왔습니다. 사과대추가. 아이고요. 빨간 거. 빨간 거 하나. 어디 갔대요? 엄청 크네. 자,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 요 버섯이 뭐냐? 세트. 30. 세트. 700g. 세트. 아이고. 세트입니다. 요 세트를, 아,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일버섯하고, 쌀이버섯하고, 까치버섯. 아, 버섯 종류를 다양하게 넣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주 맛 죽여집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판다. 새벽 김이 아주
예. 자, 보도종도 다양하고. 나중에 하고. 갔다 올란 게. 자, 보시죠. 유튜브. 새벽개미. 새벽개미 농장. 오늘 새벽개미 제가 능이를 좀 갖고 세팅 좀 했습니다. 요번 장이면 다 끝납니다, 버드. 다음 장에는 새벽개미가 버드 팔 일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사과대추. 아, 이 사과대추 당도가 죽여주니까 먹으면 목구멍이 단내가 풍풍 날 정도로 달아요. 자, 요 정도 큽니다. 요 정도 크고. 쌀이버섯 30여. 쌀이버섯. 아, 반건조 된 겁니다. 자연건조. 다른 때 같으면 1kg면 1kg 500, 작년 때 같으면. 지금 반건조 돼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능이도 양이 많고, 호구버섯도 양이 많고. 자, 능입니다, 능이. 요 능이가 키로에 30. 다음에 자연 포구버섯. 요걸 어떻게 드시냐? 절대 삶지는 마세요. 쪄가지고 초장 무쳐서 탁 먹으시오. 그 향이 목구멍에서부터 배까지 쫙 내려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포구를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만큼 약효과가 좋은지 보고 드셔보시고 판단합시오. 그리고 능이. 아, 하나. 둘레 다섯 여섯 여섯 박스 있습니다. 여섯 박스 요번 장에 딱 팔고 없습니다. 아,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있으면 성을 갈아야 돼가 없어요. 열심히 용이약천은 이 버섯 종골용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짬뽕해서 팝니다. 한 번에 네 가지 버섯을 맛을 보시려면 용이약천을 주십시오. 용이약천에서 아주 맛있습니다. 보고 그렇게 만지는 동시에 한 개서 떨어집니다. 눈으로 보세요. 만지지는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어? 자연포구까지 곁들여? 그럼 여섯 가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네. 반 버섯 하나 딱 넣으면 일곱 가지고. 까지 버섯. 야, 까지 버섯.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5등장 끝나고 이제 5등장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좀 찍습니다. 아, 지금 능이는 이제 딱 5kg, 6kg 남았습니다. 6kg 남고 쌀이 버섯 두 박스 딱 4kg. 그리고 아, 요거 사과대추 아, 한 박스에 2kg 만원 씩 2만원 택배비 포함 25,000원. 그리고 자연산 포구버섯 자연산 포구버섯 아, 진짜 좋습니다. 아까 먹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우럼 다래는 뭐 산행 다리면서 떨어진 다래가 제일 맛있다는 거 아시죠? 다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합형 이거 안 해? 버섯 종골 한번 드시고 왜? 아, 이제 장사는 안 하고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버섯 이렇게 판매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영상 제가 찍습니다. 아, 오늘 뭐 마지막 버섯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구입하십시오. 자, 이제 다슬기. 다슬기 있습니다. 대차리 다슬기. 대차리. 대차리 다슬기 있습니다. 이거 남방구 대차리 다슬기 있습니다. 갑니다. 알밤도 나왔습니다. 알밤 한 바가지 5,000원? 만원? 만원? 아, 만원이요? 준신사부터 찬다니까 저렇게 나가. 뭐 사면? 밥 먹고. 어디 갔다 온 뒤 쟤네서 돌아다녀? 돌고 돌았어. 토종만원, 육종만원, 한 접에 3만원, 고추 14,000원에서 16,000원,
방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제가 이렇게 도는데 대추도 팔고 사과도 팔고 사과 한 바가지 만원 만원입니다. 만원.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사과 대추 한 망에 만원 맞지? 땅콩 얼마? 만원. 만원입니다. 어떤 아줌마가 예. 네. 아이고, 땅콩 사러 왔대. 아이고, 조금 일찍 오지 그랬더니 다 팔았네. 세대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도 불닭을 또 좋아서 또 사러 왔대. 대전지요. 또 사러 왔대요? 어. 다 팔고 있어. 저거 한 바가지 만 원. 알밤 한 바가지 만 원. 맞죠? 한 바가지 만 원. 대추 한 바가지 만 원. 맞죠? 사과 대추. 당도 좋아요? 아이고, 겁나 크네. 아, 큰 사장님이? 아니, 이게 막, 얼마나 여름인데, 비가 온 게 착착착 다 뜯었어. 더? 아우, 쨍쨍한 맛이네. 아이고, 이거는 조금이라도 싸다. 양감이라도 이 양을 해갖고 벌레도 없고, 그렇게 좋아. 벌레도 없고 참 맛있네. 달라 다 팔았어. 예쁘게 가져와서 다 팔았어. 많이 파세요. 그래도 팔아 써야지 뭐 어떻게. 고구마 한 바가지 만 원. 맨날 이렇게 어선도선 다 한다서 팥다 듬디야? 고구마 한 바가지 만 원 아니야? 나는 받았어? 나는 안 받았어. 근데 지금 다 가면 내가 얼굴 놓고 열내 먹는 거야. 자, 능이는 녹아서 처진 능이도 있습니다. 예, 그만이. 요건 500g? 야요? 응. 아니요, 400g. 얼마? 아니, 뭐 해야 돼? 15만원? 아니. 얼마? 500g에 15만원. 그럼 14만원? 14만원. 아, 이것뿐이야? 전재산? 야야가 지금 15만원. 전재산이 이게? 아니 손대 몇 개 내놓을까? 거기다가 이야기해야 돼? 나는? 이제 팔았어. 팔고. 아니, 나는 장산이라고 유튜브 보고 찍는데 여기는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또 그러네. 화장실. 아니 금방 팔아가지고. 뻥튀기! 뭔 뻥튀기요? 양파, 쌀, 티밥, 자색 고구마, 단호박. 예, 한 봉다리 얼마? 2,000원이요. 2,000원? 아, 오십시오, 오십시오. 나는 버섯팔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네. 1kg 넘어요. 사십시오. 다슬기를 사십시오. 대차리 다슬기. 통과. 아, 통과. 집에서 직접 한 게요? 얼마나 잘 됐는데? 맛있어? 이것도 이렇게 저 간장하고 이렇게 썰어 맛을 보이지야. 잘 사지. 아, 이따 한번 나 사 먹을게. 도라지도 까고 남자가 꽃이 떨어지게 하나 따듬고. 영상 찍으러 다닙니다. 영상.
알밤은 또 제일 두지랑 그 한 박스 얼마예요? 만 원이요. 만 원? 난 3밤. 아이씨, 내가 가져올게. 만 원. 도라지는, 야, 니가 할머니보다 더 잘 간다? 할머니가 시장 한 바퀴 뱅 돌아서 왔는데, 이제 마감입니다. 우리 사진 찍으세요, 폰에. 근데 마감입니다, 마감. 송이 2kg 700 있었는데, 어디서 딴 거예요? 700g에 저 강원도 쪽이요. 여기서 난가? 여기서는 안 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능이는 나오나, 여기서? 능이도 안 나와요. 잡포스 안 나와요. 팔린 거요, 팔린 거. 아니, 근데 조경을 해야지, 우리 뒷났어.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 영상 올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고버스다고 송이 이제 그 네스타트 아니 송이란다 능이 네스타트 네스탕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약 찬바람이 부니까 비염약을 많이 사가는데 비염약 심하게 고통받는 분들 비염약 꼭 사서 드시고 오십시오. 아 그리고 비염을 예방하는 데는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된다. 요거 한 박스 나왔습니다. 또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 좀 참고하시고 이제 버섯은 다음 장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만큼 이렇게 끝물, 끝물 버섯이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오늘 새벽개미가 이렇게 매장에 처음으로 버섯을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고 남아있는 게 이제 포글버섯하고 능이 4kg 요거 남아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버섯 이 계절이 다가기 전에 한번 맛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